갑니다. 시작합니다. 이번 게임 양치하자라는 게임이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게임으로 한국인이 만든 게임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자, 말 그대로 귀여운 고양이 양치시켜주는 게임입니다. 약간 심심해서 마침 추천 게임이 올라와 있길래 받아봤습니다. 같이 그럼 같이 한번 즐겨보죠. 저는 애플레이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PC 게임, 모바일 게임을 PC로 게임처럼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시작하죠. 되게 깔끔하게 잘 돼있는데? 아, 그니까 이렇게, 아 싫으면 빼고. 아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알아서 오, 되게 잘 만들었는데? 해보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오우 예 하나. 아, 귀엽네요. 오 야야 아 너무 하자 들어가자. 아 얘는 고양이가 아니라 무슨 예스. 아 이해했어 이해하고 말았어. 조금만 더 빨리 뺐으면 했는데. 야 어떻게 두 마리를 못 넘냐. 이건 뭐야? 잠깐만. 아우. 나 고양이가 싫어. 나 개가 좋아. 아, 맞추기 되게 어렵다. 여기 대고 있으면 되나? 이 어려운데? 세 마리까지만 해보자. 약간 되게 반응이 빨라 얘가. 클럽에서 오케이. 시간 제한 없으니까 천천히 하자. 패. 기분 나쁘지않아 저분. 좋을 죽인다. 왜 이렇게 기분 좋아다 나쁘다 해.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아 강하다 고양이. 이거 모으게 되면은 아이 강고형이네요. 이거 하면 되나? 재미짱 만화 대인기 1화. 나는 고양이 호텔의 주점장. 되게 컬이 좋다. 양치러다. 양치러 100만 마리 고양이 이빨을 닦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아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었어? 되게 잘 만들었다. 아 고양이가 되는 마법 포션은 뭐야? 컬이 되게 좋은데? 별 생각 없이 깔았는데? 어려워! 근데 어려워! 얘가 순간적으로 막 화를 내버리면 내가 화를 내는 빈도가 너무 너무 빨라! 어찌됐건 이런 게임이었구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이런 게임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구요. 이만 뿅!